어서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분 안에 나갑니다. 향수만 뿌리고. 아, 그리고 향수 질문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니, 광고 안 들어오냐? 향수 광고? 자, 향수. 샤넬. 이게 빨간색입니다. 자, 샤넬 알리로움 스포츠 익스트림입니다. Can we roll it? Can we hold it? Can we drink it? Chop it up and smoke it? Can we peel it? Can we pop it? Cause we don't like feeling these emotions. Can we try it? Can we find it? Can we please be kind and just rewind it? This is real life. These are real times. And we're always wanting to escape. 어제 AV 친구, AV 배우 친구 만났잖아요. 에치카. 에이브이 배우였어? 일로 와, 딱 말해. 어제 본 사람 딱다손 들어. 이 사람들 말이야, 어? 내 친구를 막 그렇게 봐? 쟤 친구예요. 5개나 봤어? 나는 3개. 아니 왜 봤냐면, 아니 뭐 다른 게 아니라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지 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도 알아야 되는데 내 친구는 더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참고했습니다. 자, 한번 또집 앞이니까 코리아타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치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최로하시다. 여기가 호텔 근처여가지고 여기 일단 한 바퀴 돌아보자. 연화 카페 가서 달달한 거 하나 때릴까? 그럴까, 그러면? 여기 온 김에? 그래, 그러자. 사람이. 여기가 여러분, 연화 카툰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또 유명하더라고요. 여기 원래 주말에는 사람 엄청 많은데, 오늘은 그래도 평일이라 보니까 사람이 조금, 네. 그렇긴 한데,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연화 카툰.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고. 화장실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네, 아, 저 한국. 아하, 안녕하세요. 네, 주문하려고. 저희 자리에 메뉴 있으시거든요. 아, 자리로 앉으면 되는 저희 건가요? 촬영하셔도 되는데 손님들 얼굴. 네네, 안, 절대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아, 한글로 돼 있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면은 좀 약간 달달한 거 까라멜 마끼아또 한번 먹어볼까요? 아니면은 스무디 먹을까 그냥? 블루베리 요거트. 블루베리 요거트 히도츠. 딸기 와플 오네가이시마스. 아, 아니요. 저 이런 거 아닙니다. 드디어. 예. 이런 거저 불편합니다. 아니. 그냥 주실라고 그러셨어. 와, 여러분 미쳤어. 아, 사진이요? 네네네네. 아, 제가 뭐라고. 네. 어디로 가야 되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이렇게 찍어도 되나요? 이렇게?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덴데타운으로 갈게요, 여러분. 10번 출구? 여기도 엄청 크네. 32번 출구까지 있어? 덴데 가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여기가 덴덴타운입니다. 오사카의 아키하바라 같은 덴덴타운입니다. 와, 이런 데가 있네. 비디오 테이프야? DVD? 와, 어렸을 때 진짜
비디오방에서 100원이었는데 촉광 슛돌이가 500원이었고 막 스트리트 파이터 이런 거는 100원이었는데 어메 어? 이 누나 이쁜데 나 이 누나 좋아 이 누나 이름 뭐지? 나 이 누나 좋아 사쿠라마나 되게 나 좋아함 저 배우 어? 오락실도 있네 무슨 오락 일본 오락실에는 뭐 게임이 있는지 한번 봐보자 아 와 슈퍼마리오가 있어? 와 스트리트 파이터 있고요 와 와 버추어 캅이 있다고? 미쳤다 이게 비행기 게임 중에 제일 재밌잖아요 근데 인정? 어 철권 근본 이게 근본이지 인정 여러분? 알지 여러분? 이렇게 혼자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누가 있잖아? 여기 한번 보는 거 알지? 간다. 어 뭐요? 아 아씨. 아 왼쪽 거였구나. 아 오른쪽. 촛불 싸게 쓰고 시작했어. 아이씨. 자 나가겠습니다. 야 근데 재밌다 오랜만에 하니까 이름 해야 되는데? 오 왜? 와 근데 사람이 이렇게 없냐? 그치? 아 여기 문이 왜 이렇게 다 닫았어? 자 이제 여러분 우리 1943으로 가자 밥 먹으러 닭 한 마리도 너무 맛있어 식당아이 와 갈게 나 조용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뭐야 박진우 아니 제발 여성분들 다 쳐다보는 거 봐 제 거를 아니 바꿔주세요 제발 이건 너무 예 꺼주세요 K-POP으로 좀 틀어놔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장님 안녕. 어 안녕. 아씨 여러분, 나도 회장님한테 회장님 안녕 이랬잖아. 근데 안녕. 근데 저기 여자 두 명이 새로 왔거든 방금. 나한테 인사했어. 근데 까 인사한 줄 알고. 이 친구들이 인사했어요. 이 친구들이. 귀여워. 저 친구 엄청 귀여운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강국부 유튜버 데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씩. 안녕하세요. 나마요. 가에데. 어? 가에데. 가에데짱. 나나데. 나나짱. 도저 여러분, 오늘 가시마스. 아. 먹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배불러요. 배불러?
약간 이타베 타이머는 아리마스카? 나한테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보는데? 어, 아니요, 없어.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습니다. 아니요, 진짜 배불러요. 배불러요?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데? 배불러? 아, 자, 이순이 먹어. 아, 같이 먹고 싶어. 같이 먹고 싶어? 자, 그래서, 네. 도조. 나비 타투고 나는 두려워. 그거? 이게 맞다고? 일본인. 아, 일본인을 좋아해? 송강. 아, 송강이라나 보네. 자, 하여튼 시켜. 오다 사이. 할벌. 그렇지, 그건, 어? 어, 할벌로 가자. 먹자. 생각. 유명. 생각. 유명. 점원이 유명하다고 했어요. 유메잖아이. 진짜요? 나 유메잖아이. 짠. 한국 커플. 어머니가 한국인. 아, 그래구나. 혼혈이시구나. 어머니가 한국인, 아버지가 일본인. 네, 짠. 하이볼을. 자, 대학생입니까? 아, 아니요. 그럼? 사회인. 아, 사회인이야?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인식. 음식? 음식을 만듭니까? 맞아요. 아, 음식을 만드는 셰프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모델. 모델이었어? 사진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 휴대폰에 핸드폰이 맛이 갔어. 핸드폰이 맛이 갔어. 오빠한테 교? 오늘? 하하. 잠깐만, 그럼 인스타그램으로 있나? 오메. 오. 아, 이거 혹시 보여줘도 돼? 오. 나비를 좀, 나비 스키데스까? 나비가 몇 마리가 있네? 몇 마리의 나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 투 나비, 아, 투 버터플라이스. 내년에는 쓰리. 아, 내년에는 쓰리? 어디에다가? 아, 여기에다가? 아. 자, 이거 잠깐만요. 오늘 더 하나 보여줄게. 왜 이렇게 섹시하냐? 오, 아주 섹시해요. 굉장히 섹시합니다. 어쩐지 카메라 앞에서 약간, 어, 들어와 하더라고. 이야,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와, 지리네.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어, 이쁜 애 봤다. 그 친구가 이 친구예요. 네, 이 팀입니다. 네, 어쩐지. 아. 멀리서 봤을 때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범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귀여워. 짠. 오, 이쁘네. 그래서, 아, 혹시 제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너. 아. 제발 여기 있어 주세요. 즐겁습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은, 아, 인사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바이바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안녕하세요.
아니 괜찮아 너 아니야 안 나가 키워주겠대 갈 때마다 사이 이 친구가 카에데 아, 오늘 만날 친구는 이름은 카에데짱이고요 모델입니다 다만 좀 약간 지금 불안한 게 그날 만났을 때 카에데가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핸드폰이 완전 맛이 갔어요 켜지지가 않았어 근데 어제 답장이 왔거든요 그래서 아 고쳤나 싶었는데 안 고치고 집에 가서 컴퓨터로 인스타그램을 접속해서 저랑 연락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아 우리 여기서 4시에 만납시다 했는데 거기가 일단 취소됐어 그래서 장소를 급하게 옮겼는데 안 읽고 있거든? 아 어디로 가야 돼? 바꾼데로 가야 되나? 바꾸기 전으로 가야 이거 도박인데? 그치 안 읽으면 바꾸기 전 장소로 가야 되겠다 그치? 그게 맞겠지 여러분? It's time to be someone I want to recognize The future starts right now I made a reservation but you never came so I'm 설마? 설마? 저기 있다 카에데짱 카에데짱 안녕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쑥스럽다 카에데짱입니다 카에데짱이 키가 엄청 크네 오 잠깐만 아니 키가 엄청 크 잠깐만 아 키가 엄청 큰데요 카에데짱 오 키가 몇인지 물어봐도 됩니까? 170cm 170이야? 와 자 하여튼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미드 반갑습니다 저번에는 너무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너무 짧아서 아 하여튼 저번에 감사했다고 네. 자 이름은 카에데짱이고요 몇 살이 됐을까? 20살 하여튼 카페로 먼저 입기 마셔 어. 오 멋있네 확실히 와 키가 170이야? 이곳에서 태어났습니까? 아, no. 아, no. 시즈오카. 시즈오카라는 곳에서 태어났나 보군요. 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와우. 오늘, 아, 멋있네. 오. 이것도 여러분 알지? 이런 건 또 잘못 입으면 약간 그 동네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또 이 미용실 선배님 약간 복장일 수도 있는데 진짜 멋있게 소화했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다 당신은 정말 멋있다 와우 어? 어? 있어? 카페? 아 카페 있다 그럼 여기로 가자 오케이 오 문도 접어주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한 후에 재미있는 장소에 가서 오락을 즐기고 저녁밥으로 새우 및 해산물을 먹겠습니다 에비 에비를 제일 좋아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자 커피가 짜잔 이렇게 왔고요 이건 뭐야? 조청? 슈가 아 슈가야 이거? 아 여기에 술을 추가하고 싶습니까? 응 니혼슈 술을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 짠 아 너무 달아 어머니 너무 달다 바꿔준다고? 응. 아 이거 그냥 먹었어도 됐네 먹어봐 세비 맛에 아니 내가 먹게 아 됐어 뭘 바꿔줘 됐어
자주 가는 새우 식당은 있습니까? 아, 새우 요리집을 가본 적이 없대. 자, 그러면 오케이. 저녁으로 롯데리아 새우 버거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 어, 괜찮아? 다이 좀 있을까? 롯데리아. 표정이 좋지 않다. 어? 저 다이 좀 있을까? 아, 그래? 조단. 멋진 새우 레스토랑으로 가겠습니다. 어? 역질문 해줬어. 좋아하는 여성의 타입은? 건강하고 밝고 재미있는 여자. 어? 아, 너야? 아니다. 저다 코에 있는 피어싱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신이 나리다 같다. 자, 소가 되고 싶었다고. 네. 아, 너무 소가 되고 싶었다. 아, 추워 사무이? 추워 사무이. 날씨가 추우니 앞장을 서서 바람을 막아주십시오. 어? 이... 어. 아, 맞다. 얘 무섭대. 무서워?